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날, 비 내리는 소리가 지글지글 부침개 부치는 소리로 들리는 탓인지 비 오는 날이면 꼭 생각나는 음식, 파전. 비 오면 생각나는 거 그냥 완전 파전에 동동죠. 비가 오나 뭐 이렇게 뭐 날이 좋거나 해도 변함없이 생각나면 와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 어서 오세요. 이거 드셔도 오시죠. 도산동 먹자골목에 자리한 파전집. 가게 문을 열자마자 오늘 날씨부터 살피러 나오는 사장님. 네, 일찍 오셨네요. 예, 오늘 비 올 것 같아서 일찍 문 열고 준비 좀 하려고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근데 행복합니다. 비가 내리면 더욱 바빠지는 파전집. 일찍부터 찾아오는 손님 맞을 준비로 주방은 분주한데요. 어머니는 파전에 들어갈 채소를 다듬고 사장님은 반죽 담당입니다. 부침가루, 밀가루, 튀김가루 들어갔습니다. 부침가루만 하면 바삭한 맛이 없기 때문에 튀김가루 넣고 찰지기 위해서 밀가루 좀 넣습니다. 보기에는 다 같은 하얀 가루지만 쫀득한 맛 더하는 것, 또 바삭한 맛 더하는 것 다 다르다는데요. 사장님의 황금 비율 반죽이 끝나면 본격적인 파전 부치기에 어머니가 나설 차례입니다.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올리고, 여느 파전집의 전과 크게 다를 게 없네 하는 찰나 해물을 아낌없이 듬뿍듬뿍 올리는 어머니. 많이 들어가요. 네, 맛있으라고. 네. 파전은 불조리 제일 중요하고 정성이 중요하거든요. 층층으로 올라간 해물을 고루 익히느라 파전 한 장 부치는데 15분이 걸리는데요. 그 시간 동안 불을 줄였다 켰다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네, 이 하나 보고 있어야 돼. 해물 상태를 봐가지고 이제 뒤집어주고 눌러주고. 두 개는 붙일 수가 없어요. 하나로 정성을 다 들여서 하는 거지 두 개는 할 수가 없어요. 15분에 오로지 한 장. 10번 넘게 뒤집고 또 뒤집고 정성으로 붙여낸 노릇노릇 파전입니다. 크기 좀 보세요. 예. 말 안 해도 무슨 전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요? 해물 보이고 파 보이고. 예. 이게 재료가 가득 들어가 있는 게 해물 파전. 이게 사장님이랑 닮았어요. 둥글게 둥글게 짝. 둥글게 둥글게 짝. 여기 그대로 있네요. 얼웅. 진짜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아, 그래요? 사장님. 네. 일단 이게 파의 바삭함이 먼저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해물이 씹으면서 막 촉촉한데, 네. 전에 앞에 붙은 해물파, 이게 진짜 듬뿍 들어가 있으니까 맛을 살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냥? 맛있다, 진짜. 이름판이 처음이야. 사장님, 근데 왜 비 오는 날엔 파전일까요? 옛날 유래 보면, 논일 못하니까 집에서 도루도루 못타서 파전을 해다 보니까 막걸리도 한 잔씩 하면서 비 온 날이면 파전이 딱 생각난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도 보면 파전 생각나잖아요. 요즘 같은 장마철엔 빗소리 들으며 파전에 막걸리 한 잔 걸치면 혀끝까지 고소한 파전 맛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비 내리는 그 소리마저 맛있어서 비 오는 날엔 역시 파전! 공식이 돼버린 지 오래죠. 파전하면 간장이랑 고추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묵은지로 만든 이 볶은 김치가 시고 매콤한 맛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기름기를 싹 잡아주거든요. 두 개가 진짜 잘 어울려요. 우리 사장님 일찍부터 서두른 보람이 있네요. 파전집 문이 열리자마자 고소한 파전 냄새 맡고 찾아온 사람들로 가게 안은 벌써 북적북적합니다.
아, 나 저는 해물제인 줄 알았습니다. 오징어 해물이나 이렇게 뭐 새우 이런 거 해서 파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가득 빽빽이 꽂혀져 있는 게 그게 저 다른 집이랑 차이점을 생각하거든요. 비 오는 날에 항상 뭐 파전 공동주로 뭐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이 집은 더 뭐 줄 서서 먹을 정도로 저도 이제 줄 서서 왔거든요. 실제로. You give me fever that I never ever known. Just a product of a loveliness. I like the groove. 지금 밖에 비가 와요. 저는 이제 마루 위에 앉아서 처음 밑에 떨어지는 비도 보고요. 이게 빗소리가 촥 하는 게 전이 촥 붙여진 소리랑 닮아 있거든요. 예. 이 전을 사장님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어렸을 때 좀 당하고 있어서 어머니가 먼저 계약을 해놓으셨다고요. 그래서 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옆에서 서포트만 한다. 이렇게 놀 바야 차라리 네가 알아서 열심히 해봐라. 그래서 진짜 고민해서 어머니 한번 믿고 한번 해보자 시작한 것이 이렇게 됐어요. 빠듯한 살림이라 목 좋은 자리는 꿈도 못 꾸고 골목 끝자락에 숨어있는 파전집을 인수해 시작한 가게. 인테리어는 손도 못 대고 옛 가게 그대로 문을 열었는데요. 신기하게도 어머니 손맛 찾아 손님들이 하나 둘 찾더랍니다. 남들이 이 파전집을 하고 있다는 10년 동안 버텼던 깜짝 놀라죠. 사람들이 다들 놀라요. 이렇게 어떻게 버틸 수 있냐고. 행복하다 그죠? 제가 어머니랑 같이 일하면서도 이렇게 있다는 것도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일한 지 벌써 10년. 처음엔 손발이 안 맞아 서로 티격태격도 했다는데요. 지금은 흔한 말 한마디 없어도 알아서 척척 환상의 호흡을 자랑합니다. 망한 가게에서 줄 서서 먹는 파전집으로 텅 비어있던 가게 벽면엔 손님들이 다녀간 흔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란도란 만나서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고 저하고도 대화를 하면서 같이 술도 기울 수 있고 집처럼 어떻게 보면 행복한 집처럼 남들 형제처럼 드리고 싶은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감 있는 분위기에 반하고 해물 가득 파전 맛에 두 번 반하는 집. 비가 오면 안 먹고는 못 베긴다는 고소한 파전 맛으로 오늘 저녁 찾아가 보시는 거 어떠세요?